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이곳에 온 거고요. 여기는 충주시 주더읍 장롱리입니다. 앞에 보이는 포장된 마을도로를 따라 이곳에 도착을 했고요. 700여 미터 전방에 있는 버스가 다니는 아스팔트 도로를 통해 10여 분이면 주더읍 내, 25분이면 충주 도심에 닿을 수 있겠네요. 이곳은 장롱리 본마을과는 외떨어진 곳인데요.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도 뭔가 휑하죠? 전원주택이 장점일런지 단점일런지는 입주자의 취향 나름이겠죠? 보시는 것처럼 앞에는 세 채의 전원주택이 있는데요. 세 채는 대지면적과 건축면적, 내부구조와 매매가가 각각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채 다 현재 미준공 상태인 셈핑주택으로서 첫 주인을 기다린다는 점은 똑같네요. 좀 전까지 포장도로는 마을 공용도로였었고 여기부터는 53평의 사도로서 세 집이 공동 소유해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곳이 마을에서 외떨어지다 보니 상하수도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용수는 지하수, 오수는 개인 정화조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거. 이제 각각의 주택을 소개드릴 건데요. 오늘은 뒷집, 내일은 중간집, 모레는 앞집을 소개드릴게요. 세멘트 포장이 끝나고 비포장이 시작되는 곳부터 대지가 시작되는 거고요. 이 주택의 향은 동남향에 가까운 남향이네요. 토지 용도 지역은 건폐율 40%의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대지의 면적은 143평인데요. 그러니까 공부상 57평 정도의 바닥 건축물이 가능하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택의 동쪽편 모습을 보시는 중이시고요. 지금은 야산이 있는 북쪽편을 보시는 중이신데 묘가 살짝 스치네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누워있기 좋은 자리가 앉아있기도 편한 자리라고. 대지의 북쪽 경계는 앞에 보이는 조그만 도랑일 테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택의 뒤편, 그러니까 주택의 북쪽 핏을 보시는 중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택의 디테일을 보다 보니 면적이 왠지 커 보이죠? 암튼간에 건축면적 30평의 단층 주택인 거고요. 일반 철골 구조로 답지어져 아직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따끈따끈한 최신상인 겁니다. 그리고 나는 마당도 넓게 쓰고 싶고 따로 텃밭도 필요하다 하신 분 계신가요? 요 앞에 주택 옆으로 붙은 아주 뽀송뽀송해 보이는 흑사리 토지가 전이 아니라 임야인데요. 타인의 소유로서 소유할 수는 없겠으나 얼마든지 사용은 가능하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요 앞에 움푹 파인 곳이 아무래도 대지 서쪽 경계일 테고요. 소나무가 심겨진 곳이 대지 남쪽 경계가 될 듯하네요. 요 주택은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2개에 다용도실을 갖춘 구조이고요. 용수는 지하수, 난방은 LPG, 취사는 전기 인덕션을 사용 중이고 오폐수는 정화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2억 5천만원 주택의 내부를 멘트 없이 살펴보실까요?
도심과 멀지 않은 조용한 시골 마을 신축 전원주택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주도읍 장롱리 마을과 외떨어진 곳에 위치하고요. 세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부정형 평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대지 143평에 미준공 상태인 30평의 신축 단층주택이 있습니다. 일반 철골 구조에 내부 고급자재 마감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이고요. 용수는 지하수, 난방은 LPG, 취사는 전기 인덕션을 사용 중이네요. 토지 가격과 건축비를 감안한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